남아 돈다고 그래요. 하루에 받는 배급량이 1점량이었다면은 평소에 받던 배급량보다도 3배 4배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이 여러분 살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핵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한 정부 좌빨 정부 문재인이가 대통령입니까? 저걸 이롭게 하는 사람은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전국에 계신 내국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 우파 20%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단 한 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북한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북한을 종북 좌빨들이 취지를 하고 선망을 하고 이남동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구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이 좋은 빌딩 이 좋은 시설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습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해왔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무엇이 부족해서 종북 좌빨을 부르짖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서 반드시 공산저지를 해야 됩니다. 올라오십시오. 자,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오신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첩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정원 기무사 어느 날 국정원을 와해를 시키고 국정원장 세 분을 감옥에 보내더니 이제는 기무사를 해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대치한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을 잡는 곳을 없앤다면 그러면 간첩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느 정도 큰일 났느냐? 동부전선, 서부전선, 철책선을 지금 철거 중에 있어요. 그리고 동부전선, 서부전선, 군사요충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적군이 내려올 때 한시적이지만 방어하기엔 방어시설 구조물을 이미 다 철거했습니다. 여러분 식당뽕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식당에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을 식당뽕이라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뽕이가 생겼어요. 지난 5월 9일 이후에 식당 뽀이,
식당보이, 북한보이가 생겼습니다. 북한보이. 북한보이가 무슨 말이냐? 북한 군인들 어서 옵죠. 탄탄대로로 어서 오십시오. 철책선을 제거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했습니다. 간첩 잡는 기무사를 폐쇄했습니다. 국정원도 폐쇄했습니다. 그러니 북한군 김정은 돼지새끼 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 어서 옵죠. 그것이 북한보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작년 5월 9일 사전선거 둘째 날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로 투표한 장본인이 저 김장석입니다. 여러분, 가짜 투표용지로 투표하신 분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 중에 거의 대다수가 가짜 투표용지로 투표를 하셨네요. 여러분, 가짜 투표로 당선된 사람,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지난 5구 대선은 사기선거요. 사기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큰일 났어요. 살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3년 된 재고살, 4년 된 재고살, 5년 된 재고살이 창고에 그득그득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살이 부족합니다. 살이 없어요. 지금 현 시세로 4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살이 남아 돈다고 그래요. 하루에 받는 배급량이 일정량이었다면은 평소에 받던 배급량보다도 3배 4배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이. 여러분, 살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핵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한 정부, 좌빨 정부, 문재인이가 대통령입니까? 저걸 이롭게 하는 사람은 여적체입니다. 여적체.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전국에 계신 내국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 우파 20%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단 한 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북한,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북한을 종북 좌빨들이 지지를 하고 선망을 하고 이 난동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구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이 좋은 빌딩, 이 좋은 시설,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습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해왔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무엇이 부족해서 종북 좌빨을 부르짖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서 반드시 공산 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재창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구청에 따라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한미혈맹 강화하라! 강화하라! 종북척결!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